납세의무자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번에는 이제 과세 표준 해볼게요. 과세 표준. 그럼 이제 재산세 과세 표준이 뭐냐? 요 과세 표준을 하는 거는 그 재산의 값, 이 가액, 주택, 집값, 건축물 가액, 선박 값, 항공기 값, 땅값, 알겠죠? 값, 가액. 그래서 요 과표라는 거는 그 재산의 가액이다. 재산 값. 알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잖아. 그죠? 집 값, 아파트 값. 알겠죠? 그게, 그거 다 세금 낸다. 이겁니다. 요 가액이라 그랬잖아. 그죠? 값, 값이라 그랬는데, 이 값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시가. 시가가 뭐죠? 지금 현재 가액. 그죠? 현재. 시중 가액. 그죠? 요게 있고, 시가 표준액 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표준액. 이거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표준을. 요거는 표준을 정해놓은 거죠. 이거는 실거래가고, 이건 다르겠죠? 그죠? 요 금액은 요 금액의 약 70% 정도로 정해놨습니다. 약. 약이니까 어떤 거는 뭐 50%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80%도 있고 이렇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우리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알아볼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어디 가서 뭐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에 가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요거는 열람할 수 있거든요. 열람.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요거 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왜? 정부에서 정해놓은 거니까. 정부에서 정해, 내 집값을 얼마 정해놨습니다. 내가 알아볼 수 있다. 이거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땅. 그 시가표준을 알아볼 수 있다. 이거.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안 찾아가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폰 있죠. 폰으로 검색해도 나옵니다. 이거. 알겠죠? 나오는데 알아야 될 거는 우리 지금 모든 그 기준이 이래 나와요. 1제곱미터에 얼마 이래 나와요. 표준 알겠죠? 만약 1제곱미터에 뭐 3만원 나와 있다. 3만원이면은 한 평이 얼마일까요? 땅이라면은. 그렇지. 요게 1제곱미터에 3만 하면 평당 하면은 곱하기 3.3만 되잖아. 3.3, 그죠? 요게 얼마? 9만 9천원. 알겠죠? 요래 이해하면 되잖아. 우리가 제곱미터 하면은 좀 감이 조금 떨어지잖아. 그죠? 평 하면 알기 쉽잖아. 그래도. 그죠? 그러면은 모든 우리 표준이 1이 되거든요. 우리는 요래 환산해 보면 아하 한 평에 9만 9천 원이구나. 그 내 집이 지금 현재 100평이다. 그죠? 100평이면은 99만 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잖아. 그죠? 알아볼 수 있다. 무슨 말 알겠죠? 됐고. 그러면은 요 이거는 실거래가. 실거래가는 자꾸 변동이 되겠죠. 그죠? 오늘 시가하고 내일 시가는 다르잖아. 그죠? 그런데 이건 한번 정해놔버리면은 1년에 한 번씩 정합니다. 1년 동안 그대로죠. 매년 한 번 정합니다. 알겠죠? 매년 1년에 한 번 정한다. 정하는 날짜가 언제냐? 6월 1일입니다. 이것도. 6월 1일. 요날 기준에서 정합니다. 알겠죠? 요날. 1년에 한 번 정한다. 알겠죠? 요거는 계속 바뀌잖아. 시시각각으로 바뀌지. 시가. 그렇죠? 그죠? 시시각각.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 보세요. 그러면은, 요 재산의 가액은 실거래가로 할까요? 시가 표준액으로 할까요? 예, 어떻게 알았습니까? 맞습니다.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안 합니다. 알겠죠? 이걸로 할 수가 없겠죠? 6월 1일 날 재산 가액을 그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음 조사해 봐야 되잖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알았죠? 요거면 시가 표준은 여기 몇 프로? 70%. 그래서 그럼 요 재산 가액을 기준은 뭐라 하느냐? 시가 표준액을 한다. 알았다. 그죠?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표준에 그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를 부과할 때 요 주택은 60%만 적용한답니다. 건축물은 70%만 한답니다. 이것도 70%. 이거는 100%. 이거는 100% 그대로 합니다. 알겠죠? 그 100%니까 1이니까 할 필요 없다. 그죠? 이거는 1, 1 그대로 곱할 필요 없잖아. 그죠? 요거는 60%, 70%만 한답니다. 이걸 뭐라 표현하느냐? 요걸 비율이잖아. 비율. 그죠?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 이랍니다. 말이 좀 약간 길다. 그죠? 그렇지만 내용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걸 요래 표현합니다. 공정한, 불공정이 아니고, 공정한 시장 가액 비율이다. 이렇게 말이 좀 깁니다. 그죠? 요걸 적용한다. 읽어볼까요? 시작. 공정 시장 가액 비율. 다시 시작.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요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시가잖아. 시가. 알겠죠? 요 시가라는 거는 시장 가액을 말합니다. 시중 가액. 알았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요렇게 60%만 적용한다, 70%만 적용한다. 요걸 우리 법에서 요렇게 표현합니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다. 알았죠? 자, 다시 시작. 공정 시장 가액 비율. 그럼 이제 정부에서 세수가 좀 부족하다. 그죠? 그럼 이걸 올려 버립니다. 70%, 80%. 이건 조정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걸 올리시겠죠. 그죠? 세수가 많이 좀 남아 돌아간다. 그럼 우리 국민들 조금 세금 적게 걷어야 되겠다. 요거 50%, 60% 낮춰 버립니다. 알겠죠? 현재는 얼마? 60%와 70%다. 그죠? 아, 그럼 요거 알았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 하는 거는 주택은 60% 적용하고 토지와 건물, 부동산. 토지와 건물은 70% 적용한다. 그죠? 70% 적용하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또 여기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20% 할 수 있답니다. 보면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회사가 플러스 마이너스 20% 할 수 있다는 거는 최저 얼마에서? 아니지. 최저 40이지. 20 빼마. 최저 40에서 최대 얼마까지?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요걸 40% 낮출 수도 있고 80% 올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최저 얼마? 50에서 얼마? 90. 알겠죠? 요래 할 수 있다. 요렇게 정해 놨습니다. 요걸 뭐라 그런다? 시작. 공정시장 가액별. 그런데 실제는 지금 요것만 합니다. 요거. 이걸 하면은 자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요걸로 해버리면은 세수가 부족할 거고 요걸 하면은 세수는 많아지지만은 그 대반 그저 반발이 오죠. 그죠? 왜 다른 시는 60%인데 우리는 왜 80% 하느냐. 그죠?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요걸 하지. 요걸 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냥 우리는 기억하세요. 그냥 주택은 몇 프로? 60%. 토지금은 몇 프로? 70%. 알겠죠? 예. 그럼 이제 요게 뭐냐? 과세 표준이다. 여기에다가 세율 곱한 게 재산세다. 알았죠?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한 게 재산세다. 그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 한번 계산해 볼게요. 보세요. 예를 한번 볼게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시가가 얼마냐? 한 3억쯤 한다. 그 재산세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알겠죠? 그 시가가 3억이라면은 시가로 안 한다 그랬잖아. 뭘 한다 그랬죠? 아니지. 요걸 한다 그랬잖아. 그럼 시가가 3억이면은 시가 표준액은 얼마 될까요? 약 70% 그랬잖아. 그죠? 그렇지.
요거는 약 70%입니다. 그죠? 70%면 얼마? 3, 7이 21, 2억 1000. 줄여서 그냥 2억이라 할게요. 약. 알겠죠? 시가의 약, 시가표는 70% 정도 되니까 2억. 요 2억을 모두 세금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는 몇 프로만? 60%. 그럼 이제 얼마가 되죠? 1억 2천 되죠?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만약에 지금 실거래가가 3억이라면은 재산세 과표는 1억 2천 잡힌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여기에서 70% 또다시 몇 프로? 60% 했잖아. 그래 이게 과표 잡힙니다. 이게. 여기에다가 세율 이렇게. 그럼 재산세 세율 표를 한번 볼게요. 책 한번 보세요. 네, 213쪽, 213쪽 보세요. 찾았습니까? 213쪽. 그거 보니까 세율표 나와 있죠? 자, 여기 지금 얼마? 1억 2천이잖아. 1억 2천, 그 지금 주택에 보세요. 1억 2천은 어디에 들어가죠? 두 번째죠? 두 번째잖아. 두 번째 기본이 얼마? 6만원. 6만원이죠. 6만원에다가 뒤에 읽어보세요. 6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다. 그죠? 6천만원 초과 그랬습니다. 요거 6천만원 초과. 요게 6천만원 빼고 나면 얼마? 6천만원. 그럼 6천만원에 1000분의 얼마? 1.5. 그죠? 1000분의 1.5라는 건 0.15%. 9만원. 9만원 나왔다. 그럼 세금 얼마? 다음 얼마죠? 예. 내일 세금, 우리가 내일 재산세는 15만원이다. 요게 납부할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알겠죠? 계산 1회 합니다. 재산세 15만원. 자, 다시 볼게요. 시가 3억이잖아. 그죠? 여기에 몇 프로? 약 70%. 요게 시가 표준에. 여기에다가 60%. 알겠죠? 1억 2천. 1억 2천에 그 표를 보니까, 그죠? 6만원에다가 요래 계산하니까 9만원 나왔다. 더하니까 얼마? 15만원. 알겠죠? 여기 재산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율을 계산할 때, 보세요. 4%다. 4%는 요걸 분수로 하면 얼마죠? 100분의 얼마? 100분의 4죠? 맞잖아요. 그죠? 100분의 4. 그럼 만약에 0.3%입니다. 0.3%는 분수로 100분율을 하면 얼마? 100분의 얼마죠? 0.3이죠? 그럼 좀 이상하잖아. 그죠? 100분의 0.3 하니까. 요걸 우리가 자연수로 고칩니다. 자연수로 고치면 3이 되죠? 3. 분모 얼마? 1000. 요게 0.3이 되니까 요거 동그라미 더 붙여줘야지. 얼마? 1000. 그 100분의 0.3이라는 거는 1000분의 3하고 같은 거잖아. 1000분의 3. 알겠죠? 1000분의 3이랍니다. 그럼 요것도 우리가 만약에 100분의 4를 요걸 1000분율로 고치면 1000분의 얼마? 40 되지. 그죠? 붙여야 되니까. 1000분의 40. 그래서, 보세요. 이걸 우리가 표현을 이랍니다. 이걸 100분율이라 하고 이걸 1000분율이라 이랍니다. 우리 세법 법전에는 전부 이렇게 표시합니다. 우리 법전 있잖아. 그죠? 법전의 표시는 전부 이렇게고 나오고 우리 시험에도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퍼센트가.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이렇게 표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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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분율로 그 이걸 이제 자꾸 이제 여러분들 처음 하면 약간
헷갈리잖아, 그죠? 몇 번 좀 반복하셔야 돼요, 자꾸.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러면은 4%는 1000분의 얼마? 40. 0.3%는 1000분의 3. 알았죠? 이런 식으로. 요걸 이제 우리가 전부, 1000분율로 하니까. 법전에. 시험에도 열어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암기를 만약에 한다면은 이걸 1000분의 40을 암기할 수 없잖아. 그죠? 그죠? 1에 암기해야 되잖아. 4%.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세율은 요 1000분율 하는 거 알고. 그럼 그거 보세요. 1000분의 1.5가 나와 있잖아. 그죠? 방금 우리 봤을 때. 1000분의 1.5라는 거는 결국은 요걸 100으로 고쳐버리면은 점이 앞으로 와야 되잖아. 그죠? 그럼 0.15 되잖아. 응? 1000분의 1.5라는 거는 100분의 0.15 되죠? 요거는 결국은 뭐죠? 0.15%란 말이야. 그죠? 0.15%. 알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자, 하나만 더 할게요. 1000분의 2.5가 나왔다. 1000분의 2.5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100분의 얼마가 되죠? 0.25 되죠? 0.25니까 몇 프로? 0.25%. 그래서 우리가 1000분의 2.5 하면은 0.25%, 여기 한 동그라미 앞으로 가면 됩니다. 0.25. 1000분의 1.5 하면 여기 앞으로 가면 0.15%. 이렇게. 알겠죠? 여기 1000분율이다. 알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거죠? 이번에 단독주택이다. 똑같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이나 단독에 살고 있는 요 시가 지금 얼마냐? 5억짜리다. 시가 5억이다. 알겠죠? 내가 지금 사는 집이. 그럼 제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시가가 5억이면은 요게 지금 시가 표준액은 약 70%니까 얼마? 3억 5천이지. 그죠? 약, 그죠? 약, 약으로 지금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확한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정부 정의하다 그랬잖아. 자, 단독주택도 주택은 몇 프로가 중요한다? 몇 프로? 60%. 3억 5천에 60%면 얼마죠? 2억 1000. 2억 1000 나오죠? 요 2억 1000이다. 그죠? 여기에다가 세율, 이렇게. 그 2억 1000 찾아볼게요. 2억 1000은 지금 몇 번째 나와 있죠? 예, 2억 1000은 세 번째. 그 세 번째 보니까 기본이 얼마? 19만 5천 원이죠. 19만 5천 원에다가, 19만 5천 원에다가 계속 읽어보세요. 뒤에 뭐라 돼 있죠? 얼마 초과? 1억 5천 초과 그랬잖아. 여기에서 우리가 1억 5천 초과 그랬습니다. 1억 5천 빼면 얼마? 6천. 6천이죠. 6천에 몇 프로? 1000분의 얼마? 2.5. 1000분의 2.5는 0.25%. 요거 계산하면 15만원. 15만원 나온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낼 재산세는 요거하고 요걸 더하니까 얼마가 되죠? 34만 5천원. 알았죠? 34만 5천원이다. 요걸 1년에 낼 재산세. 알겠죠? 자, 3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재산세가 약 요거는 15만원 나오고,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요게 재산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게 20만원 넘죠? 요걸 1년에 두 번 냅니다. 7월 달에 반, 9월 달에 반, 반반씩. 요거는 20만원 안 되죠? 요거는 7월 달에 한 번만 냅니다. 요게 20만원 넘으면은 1년에 나누어서 7월 달과 9월 나누어 주고, 20만원 안 되면은 일시에 부과한다. 알았죠? 요렇게, 요게 재산세다. 근데 시험에 요거 계산하면 얼마고 이래 묻는 걸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요렇게 흐름을 이해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과세 표준이라는 거는 시가 표준액에다가 곱하기 뭐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해서 곱하기 세율. 알겠죠? 요래 한다. 시장 가액 비율은 주택은 몇 프로? 60%. 토지 건물은 70%.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0% 할 수 있다. 알았죠? 과표. 끝났습니다. 과표. 요게 과세 표준이다. 자, 질문 좀 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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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보세요. 지금 질문을 뭘 했나 이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는 단독 있잖아, 그죠? 단독 주택은 보면 그림 그리면 요리 되어 있잖아, 그죠? 건물과 토지 되어 있잖아. 그죠? 요리 되어 있는데, 물론 아파트도 땅 지분 있죠? 내 땅 지분 있잖아, 그죠? 이게, 보세요. 요게 원래는 우리 이래 했습니다. 요 건물은 재산세. 마당 있죠, 마당, 토지. 요 토지, 요 마당은 종합토지세. 종토세라 그랬죠. 이렇게 옛날에 부과했는데, 요게 2004년까지였지. 부과하다가 2005년도부터 이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 제도를. 과거에는 재산세 요거 따로, 마당은 따로따로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1년에 재산세를 두 번 부과하다 보니까 요래 따로 계산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잖아, 그죠? 두 번 계산하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어떻게 했나 이러면은 2005년도부터는 요 건물과 토지를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이렇게. 요래가 얼마 정했습니다. 가격을. 이걸 구분 안 하고, 그, 건물과 토지를 묶어서 정했는 이걸 뭐라 부르느냐? 요걸 개별 주택 가격이라 이래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도 땅이 있잖아, 그죠? 아파트는 이래 부릅니다. 공동 주택 가격이다 이랍니다. 알았죠? 공동 주택. 그러면은, 2005년도부터는 이 건물과 토지를 구분 안 합니다. 묶어가요. 묶어서. 아시겠죠? 옛날에는 이걸 나눴어요. 따로따로 해다가. 지금은 묶어서 해버립니다. 알겠죠? 그래, 이거 따로 별도로 과세 안 하고 묶어서 한다. 알겠죠? 그럼 요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합했다. 그죠? 합한 가격을 말한다. 알겠죠? 합해가지고 요 합해서 1년에 두 번 부과하는데 20만 원 안 되면은 금액이 안 크니까 1년에 한 번만 부과해 버립니다. 아시겠죠? 요걸 나누어 줍니다. 7월 달에 2분의 1, 9월 달에 2분의 1씩. 그러니 재산세가 1년에 두 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똑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7월 달에 만약 20만 원 나왔다. 9월 달도 20만 원 나와요. 알겠죠? 똑같이 나오는데 그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시. 자. 그래서, 요렇게 된다 하는 거 알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게 17만 2,500원은 7월 달, 또 17만 2,500원은 9월 달에 나오고, 요거는 20만 안 되잖아. 그럼 요건 7월 달에 15만 원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내야 되죠, 그죠? 자, 요게 과세 표준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잠깐 보세요. 자세한 거는 내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거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는 누가 정한다 그랬죠? 요거 정하는 건 누가 정한다? 정부에서. 그죠? 정부에서 정하는데, 자,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럼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뭐냐? 토지.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그 토지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들어봤죠? 공시지가. 공시지가랍니다. 응? 개별 하는 거는 필지별. 토지 있잖아, 그죠? 토지가 이래 있으면은, 이렇게 이 경계 이래 있잖아, 그죠? 이래 있으면은, 이게 한 필지를 하죠, 그죠? 필지. 이걸 한 필지라, 필지. 필지별, 그 개별 공시지가 그러잖아요. 공시를 하는 거는 공. 대적으로 시 알리는 지 땅지자 땅값 지가 땅값 공시 이러면 공시법 공부하잖아, 그죠? 공시법 하니 공시 알린다, 이거 알리는 거.
왜 동사무소에서 예비군 훈련 오세요 하면 공지하잖아, 그죠? 공시한다, 공시. 그게 공시를 합니다, 공시. 여러분들 왜 그죠? 집 사고 팔 때 등기부 등본 열람해보죠? 그 등기부 등본을 뭐, 그 공시한다 하는, 공시잖아, 공시. 그죠? 아무나 열람해볼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해, 여러분. 공시해. 정부에서 알려놨다. 공시. 그걸 우리가 개별 공시가를 한다. 요걸 토지는 기준이 항상 1제곱미터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우리가 추세를 나타나, 그죠? 추세를 넣어가지고 이게 얼마인지 알아보려 하면 추세를 딱 넣으면 이게 나와요. 지번을 나오면. 땅 주소를 뭐라 하죠? 지번이라 그러죠. 그죠? 땅 주소를 지번이라 이랍니다. 지번. 지번을 딱 하면은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 1제곱미터에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이다 나와 있으면은 그럼 나는 만약 요 땅이 예를 들어서 뭐 200평이다. 그럼 평당 1 한 평당 약 얼마가 될까요? 3.3을 곱하면 되니까 얼마? 66만 원 되겠네. 그렇죠? 여기에다가 3.3 곱하면 되니까 66만원이잖아. 그럼 한 평에 66만원인데 200평이면은 곱하면 되지. 얼마 나오잖아, 땅값. 그죠? 요렇게 계산해. 요게 나온다, 요. 요걸 뭐라 한다? 공시지가라 이랍니다. 알겠죠? 요 공시지가를 매년 조사합니다. 매년. 매년. 이걸 조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시잖아, 그죠? 그 세종시가 있으면은 이 공시가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있잖아, 그죠? 필지 수가 약 2,750만 필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2,750만 필지가 있는데 이 중에 표준지를 선정하죠. 표준지 1월 1일 돼가지고 50만 필지를 선정합니다. 50만 필지 선정해가지고 요거는 누가 하느냐? 건설교통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이 요걸 감정평가 작업을 합니다. 감정평가 작업을 하고. 그럼 50만 필지에 어디 표준지 있죠? 세종시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동, 어떤 지역에 표준지 있겠죠? 그죠? 그걸 정해놔버립니다. 그럼 요 정했을 때, 여기에 지금 이제 땅값이 1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다. 그럼 인근의 요 유사지역, 요 인근의 유사지역은 여기에 정하는 걸 누가 정하느냐? 5월 말까지 시장 군수들이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나머지 2,750만 필지를 갖다가 각 시장 군수들이 정합니다. 군수들이. 각 자기 시장 군수. 세종시면 세종시장이. 뭐, 공주시면 공주시장이. 군은 군수가. 알겠죠? 정하는데, 요걸 정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몇 블록의 땅이 있고 지금 땅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요래 해가지고 요럴 때는 플러스 20% 하세요. 요런 경우는 마이너스 50% 하세요. 요런 경우는 플러스 40% 하세요. 요렇게 해놨습니다. 요렇게 하도록. 알겠죠? 요걸 우리는 토지 비교 가, 비중 가격표라 하는 건데 그럼 요 표준지와 요런 걸 정해놨죠. 누가? 장관이 정해놨는데 시장 군수는 요걸 보고 인근의 요 땅값을 이 사람들이 정합니다. 시장 군수들이 정해가지고 이걸 언제 공시하느냐? 6월 1일 날 대장에 올립니다. 공시. 기준은 언제죠? 6월 1일. 알았죠? 이날 올려. 요래 하는 게 공시가 매년 조사합니다. 매년. 근데 이거 한번 정한 지역은 뭐 거의 항상 그대로 하는데 그러면 건교부 장관이 한 것이 아니고 이 감정평가를 누가 하느냐? 이걸 감정평가사들이 합니다. 들어봤죠? 응? 감정평가사 들어봤죠? 이 사람들이 해줍니다. 감정평가 작업을. 알겠죠? 그래서 요래 정하는 게 공시지가를 한다. 매년 이래 정하는 거. 알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마찬가지 토지 했으면 주택도 저런 식으로 정하고. 알았죠? 그리고 우리가 건물 같은 게 있죠. 그죠? 요런 건물을 어떻게 정하냐면 건물은 그 신축 기준가격, 그 기준가격에다가 건물의 그 구조에 따라서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그 건물의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또 건물의 그 말하면은 잔존율에 따라서 그리고 가감산 특례를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좀 복잡죠, 그죠? 간단히 말 이런 겁니다. 건물은 건물마다 전부 다 모양이 다 다르잖아, 그죠? 그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나서 건물의 구조 있죠? 이 구조, 이런 건물 구조. 이 건물 구조가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를 기준을 잡아요. 기준 100%. 잡고, 철구조 같은 거는 더 강도가 세잖아, 그죠? 그거는 110%. 그 요금액을 정해놨죠. 요금액이 막 60만 원이다, 1제곱미터에 정해놨으면은 철구조는 110% 해보면 66만 원 되잖아. 시멘트 구조는 80%. 여기 그러면 또 내려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있죠, 그죠? 요 용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정한 게 단독주택을 100% 정해놨어요. 기준. 100%는 1이니까 변동 없잖아. 아파트는 110%입니다. 요게 10% 올라가겠죠, 금액이. 그죠? 호텔은 130%입니다. 호텔 같은 거는. 축사, 대지율이 있죠. 요런 거는 40%. 요런 게 정해놨어요. 요런 게. 한, 여기 서른 몇 가지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건 위치 있죠. 그죠? 요런 건물이 있으면은 요 건물이 가지고 요 땅 있죠. 요 땅값이 1제곱미터에 80만에서 120만 하는 요걸 갖다가 우리가 기준 잡아놔놓고 요 땅값이 요보다 높으면은 110%, 낮으면은 90% 정해놨다. 여기 위치별 지수. 그리고 잔존율을 하는 건 이 건물이 우리가 사용해서 이 건물이 50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만약에 20년이 지났다. 그 남아있는 연수가 몇 년 남아있죠? 남아있잖아, 30년. 그죠? 50년 사용할 수 있는데 20년이 지났다. 30년 남아있다. 그죠? 요거는 몇 프로 남아있죠? 응? 50년에 30년이 남아있던 거는 몇 프로 남아있죠? 60% 남아있잖아. 그걸 잔존, 잔가율이라 이러면 잔가율. 60% 남아있다. 그리고 특례가 뭐냐면은 건물이 뭐 5층 이상, 10층 이상, 20층 이상, 건물 청수. 또 건물의 연면적이 300평 이상이냐, 500평 이상이냐, 1000평이 넘냐에 따라서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정한다 하는 말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기억할 거는 하나. 자, 다시 보세요. 시가 표준액은 요거는 요거 요걸 한다. 요거 요거 알았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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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아, 요거는 국토교통 건설교통부가 국토교통부를 가죠, 그죠? 국토교통부를 가죠,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나머지는 시장 군수들이 정한다 하더라. 그죠? 그래 아시면 돼요. 알겠죠?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토지는 뭘 한다 시작. 개별 공시지가. 알았죠? 개별 공시지가. 이거 기억하고. 주택은, 단독은 뭐라고? 시작. 개별 주택가격. 공동은 뭐라고? 공동주택가. 요거는 무슨 소리다?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금액이다. 알겠죠? 그죠? 합한 거. 그것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할 필요 없고. 알았죠?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할게요. 시가 표준액 하는 말 나오거든라. 알겠죠? 토지의 시가 표준은 뭐라 그랬죠? 시작. 토지의 시가 표준 뭐? 시작. 개별 공시지가. 그거 하나만 기억하자. 알겠죠? 토지는 뭐라 그랬죠?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단독은 뭐라고? 개별 주택가격.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그거는 토지 건물을 합해서 정해놨다.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래 와서 이제 세율이다. 그죠? 다음에 보세요. 세율 나왔잖아, 그죠? 요거는 제가 그때 적어드리고 한번 적게 보세요. 주택과 건축물과 선박과 항공기와 토지다, 그죠? 과세 대상. 그 지금 우리가 책에 보세요. 책 지금 현재 그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교재 있잖아. 213쪽. 213쪽을 보세요. 그 213쪽에 보면은 표가 나와 있다, 그죠? 그게 세율이 최저 얼마죠? 1000분의 1이잖아. 1000분의 1을 소수로 치면 얼마? 0.1%. 최고 얼마죠? 최대 얼마? 그게 제일 높은 게 얼마죠? 1000분의 4잖아. 그죠? 0.4%.
알았습니까? 내가 퍼센트를 고쳤습니다.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 되어 있잖아. 그죠? 213페이지 그 표에 보면은 6천만 원 이하는 1000분의 1이잖아.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게 3억 초과죠. 1000분의 4죠. 그러니까 0.1에서 최대 얼마? 0.4까지다. 무슨 말 알겠죠? 0.1에서 0.4다. 그죠? 건축물은 요거는 정해놨습니다. 요거는 0.25%. 선박과 항공기는 0.3. 요걸 정해놨다. 알겠죠? 자. 요 토지는 이따 따로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래합니다. 토지는, 요거는 분리과세, 별도과세, 종합과세, 요렇게 구분해서 과세한다. 알았죠? 분리별도 종합, 요래 하는데, 요거는 따로 있다, 따로 할 겁니다. 일단은 따로 하고, 요런 세율을 뭐라 하느냐? 표준세율을 한다. 재산세의 표준세율이다. 여기에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할 수 있다. 탄력세율. 플러스 50% 또는 마이너스 최대 최소 50% 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요게 표준세율. 자, 지금까지 한 거 보세요. 과세대상 5개다. 그죠? 알았죠? 납세무자 이해했잖아. 그죠? 한 8사람 나왔죠. 그죠? 원칙은 누구였죠?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 하마.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자 알 수 없어마. 사용자. 공유 재산은 지분권자. 상속 재산은 주된 상속자. 신탁 재산은 수탁자. 종중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 채비지는 사업 시행자. 국가연금 무상 매수 계약자. 납세 무자. 그죠? 그럼 이제 과표에 왔다. 과세 표준을 하면 재산 가액. 그 재산 가액 값이다. 그죠? 값이 뭐다? 시가 표준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뭐 한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주택은 몇 프로? 60. 토지 건물은 70. 알겠죠? 요 시가 표준에 토지는 뭐를 시가 표준을 한다?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알겠죠? 근데 세율에 왔잖아. 요거, 세율. 요게 기본 세율. 알겠죠? 세율. 그럼 표준 세율 다음 뭐가 있더라? 중과세율이잖아. 그죠? 중과 세금 많이 부과한다. 그죠? 아, 이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응? 요렇게, 요래, 흐름을 요래 이해하면 되잖아. 그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요렇게. 처음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니까, 이런 말들, 이런 게 처음 들어보잖아. 그죠? 이런 말도 그렇고, 사실. 그죠? 그냥 이런 게 이제 좀 생소해서 그런 거지. 내용은 이해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근데 이거 한번 하고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또 반복하잖아. 알겠죠? 이 처음인 이제 입문 과정이고. 알았죠? 이걸 계속 또 반복합니다. 다음 중과세 보세요. 중과세 하는 거는 세 가지가 나온다. 첫째는 뭘까요? 사치성 재산. 알겠죠? 사치성 재산. 기억납니까? 예? 기억납니까? 뭐가 사치성 재산이죠? 그렇지. 고급주택 또. 별장 또. 예? 골프장 또. 다섯 개 있었잖아. 다섯 개. 기억하세요. 별골 오선주. 시작. 별골 오선주. 다시 시작. 별골 오선주. 여기 뭐다? 별장. 요거는 골프장. 요거는 오락장. 요거는 고급 선박. 요거는 고급 주택. 별장, 골프장, 요거는 고급 부서입니다.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아, 별골 오선주, 별골 오선주. 요걸 우리는 사치성 재산이라 한다.
별은 뭐라 그랬죠? 별장, 골은 골프장. 이건 오는 앞에다 고급 붙습니다.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사치성 재산. 알겠죠? 고급 주택. 이거는 세금을 많이 과세하겠답니다. 중과세. 그럼 얼마로 중과세 하느냐? 별장은 4%, 매년 재산세를 4% 부과하겠답니다. 4%. 골프장도 매년 4%, 오락장도 매년 4%, 고급 선박은 이거는 5%. 요 고급 주택은 중과세 안 합니다. 왜? 요거는 6억이 넘으면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중과세하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 중과세하지 않는답니다. 고급주택은 마찬가지 0.1에서 0.4%다. 알았죠? 중과세 안 한다. 고급주택은 중과세 없다. 다시 별장은 4%, 골프장 4%, 고급 오락장 4%. 고급 선박은 5%. 고급 주택은 중과세 없다. 알았죠? 똑같다. 0.1에서 0.4. 요게 사치성 재산. 두 번째.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은 이거 중과세 하겠다. 시 지역에 시지역, 또 용도가 주거지역 안에 공장은 또 중과세 하겠다. 이게 중과세 규정입니다. 그럼 우리 수도권에 저 서울 지역에 공장을 신설, 증설했을 경우에 재산세를 요거는 5배를 중과세 하겠답니다. 5배를 중과세 한다. 알겠죠? 5배. 요거는 5년간 5배를 중과세한다. 5년간 5배. 요거는 무슨 소리냐? 시 지역이잖아. 그죠? 세종시, 세종시 안에 주거 지역이죠. 그죠? 우리 왜 용도 구분 있잖아. 그죠? 그 용도 구분에서 주거 지역 안에 있는 공장. 주거 지역 안에 있는 공장은 요거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답니다. 요거는 2배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2배. 시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공주시 또는 대전시 또는 세종시 안에 용도가 주거지역, 주거지역 있죠? 그 안에 있는 공장. 알겠죠? 요런 공장은 재산세를 2배 내라. 2배. 요래 정해놨습니다. 2배.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주거지역 안에 공장 설립 허가 안 나죠? 그럼 이거는 무슨 공장이냐? 요거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있었던 공장. 알겠죠? 그 공장은 주거지역 지정되면은 재산세를 두 번 내든지, 두 배 내든지 이사가라 이 말입니다. 그죠? 두 배 중과세한다. 알았죠? 그럼 요게 지금 요것도 공장이고 요것도 공장이다. 그죠? 공장은 여기에 표준세율이 몇 프로죠? 어느 거죠? 그렇지. 8가지. 건축물 들어가야지. 공장이니까, 그죠? 여기에 5배. 그럼 얼마? 여기 5배면 얼마? 5배. 1.25. 그죠? 1.25 되지. 여기에 2배하면 얼마? 0.5. 세율은 이래 되겠지. 5배니까. 여기에 5를 곱하면 1.25. 2배하면 얼마? 0.5. 요래 중과세 하겠다. 여기 중과세 규정. 별골 오는 4% 중과세 한다. 그죠? 매년. 고급 선박 몇 프로? 5%다. 그죠? 수도권에 공장 신청서를 낸 거는 5배를 중과세 한다. 시 지역의 주거 지역 안에 있는 공장은 몇 배 중과세? 두 배 중과세 하겠다. 이게 중과세 규정이다. 알겠죠? 그럼 이제 중과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그렇지. 비과세. 이번에 이제 과세 안 한다. 그죠? 비과세. 요건 이제 비과세.
이제 법으로 정해놨잖아, 그죠? 과세 안 한다. 비과세. 요거는 우리가 몇 가지 열거만 하면 됩니다. 첫째, 국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국가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이거는 과세 안 한다. 알겠죠? 왜? 요거는 국민들한테 어떤 공익을 위한 목적이다. 그죠? 그 과세 안 하겠다. 두 번째, 임시건물. 임시건물 하면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알겠죠?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이런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거. 알겠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요건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거다. 아, 아파트 모델하우스, 요런 거 등은, 요런 거는 과세 안 한다. 재산세.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소형 선박. 선박은 선박인데, 요 선박은 조그만 선박 있죠. 그죠? 소형 선박이나 요건 또 공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선박 같은 거. 요런 거는 선박 과세 안 하겠답니다. 선박 중에서 조그만한 거. 공익용선 어떤 게 있냐 이러면은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선박 중에 그죠? 불 끄는 배 있죠. 그죠? 배 불나면 불 꺼야 되잖아. 소방. 차, 소방차는 소방차 알죠? 배는 뭐라 할까요? 소방선이랍니다. 소방선. 배, 선박이잖아. 소방선박. 소방차가 아니고 소방선. 알았죠? 배, 불 끄는 배. 소방선이랍니다. 알겠죠? 사람 물에 빠지면 건지는 배. 무슨 배? 그렇죠. 구조선. 아, 이런 등이구나. 알았죠? 이런 거는 과세 안 한다. 네 번째. 금년에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 철거가 원래 건축물인데 여기 철거 예정되어 있는 거. 이거는 재산세 과세 안 하겠답니다. 원래 철거할 거니까. 알았죠? 그리고 뭐, 나머지 다섯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 등 이런 거는 비과세다. 그럼 도로 모르는 분 없을 거고 하천 알고 있죠? 하천 제방하면은 뭐죠? 뚝뚝 구거는 뭐죠? 구거 요거는 제방하면 뚝뚝 알죠? 그죠? 뚝뚝 뚝뚝뚝 뚝 구거는 뭐죠? 도랑. 도랑 알죠? 도랑. 조그만 도랑 있잖아. 왜? 하천보다 좀 적은 거. 도랑. 구걸 합니다. 유지는 뭘까요? 연못 있죠? 연못. 알았죠? 요런 걸 유지라 이랍니다. 요런 거는 과세 안 한다. 묘지 알 거고. 그죠? 아, 이런 거는 과세 안 하는구나. 이런 거는 세금 내지 마라. 비과세다. 알겠죠? 끝났잖아요. 끝났습니다. 다 했잖아요, 이제. 이런 거 세금 안 낸다, 그죠? 알았죠? 국가가 가지고 있거나 임시 건물, 선박인데 조그만 배, 철거 예정된 건축물, 도로 하천 같은 거는 비과세다. 자, 여기 보세요. 요거는 세금 안 내고 요거 세금 내야 되죠? 내야죠. 언제까지 내느냐? 세금은 언제까지 내느냐? 자, 보세요. 우리 세금은 기준일이 언제라 그랬죠? 6월 1일 기준에서 세금은 7월 달과 9월 달에 냅니다. 요래 고에서 날라오는데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여기 납기. 납기. 이래 때가 되면 이래 날라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뭐 관심 없잖아. 그죠? 오면은 그 납기는 내야 되는 거고 안 내면 연체를 붙잖아. 그죠? 과태료. 내면 되는데, 뭐, 그죠?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험 봐야 되니까, 요래 낸다. 알겠죠? 제가 1년에 두 번 낸다 그랬습니다. 두 번 내는데, 제가 아까 주택은 1년에 반반 낸다 그랬잖아. 반반씩. 집은 2분의 1씩 냅니다. 2분의 1씩. 주택은 2분의 1 내는데, 알았죠? 2분의 1.
2분의 1 내는데 금액이 얼마 이하면은 한목이 징수한다? 그렇지. 20만 원 이하. 알았죠? 요거는 일시 부과. 일시에 부과한다. 20만 원 이하. 우리 시험에 100만 원 이하 나왔습니다. 틀렸죠?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고 100만 원 이하 틀렸잖아. 그죠? 20만 원 이하. 2분의 1씩 내고 그리고 여기에 또 7월 때 내는 게 뭐냐?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달 내고 땅이죠. 땅. 땅은 9월 달에 내라. 여기. 이렇게. 납부. 알겠죠? 7월 달에 주택의 2분의 1.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달에 내고, 응? 그 다음에 또 주택의 2분의 1 하고 땅이잖아. 그죠? 토지, 재산세는 9월 달에 냅니다. 알겠죠? 네, 낸다. 자, 다 했는데, 그럼 자, 이제 마무리 할게 보세요. 요 날까지 세금 내야 되죠? 요 날까지 세금 내야 된다. 그죠? 요 날까지 만약 세금 안 냈다? 어떻게 될까요? 안 내면은? 가산금. 예, 네, 맞습니다. 이거는 가산세가 아니고, 가산금이라 이랍니다. 알았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고지서 상에서 세금 안 내면은 가산금이랍니다. 알겠죠? 고지서 날라왔잖아. 그 세금 안 내면 가산금. 여러분들 왜, 집에, 고지서 날라오잖아. 그죠? 날라오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납기의 금액하고, 또 한 달 후를 주죠. 그죠? 납기금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나와 있죠. 납기내가 10만 원이라면은 요거 얼마일까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니까 뭐 납기내 얼마, 납기 얼마 그랬잖아. 그죠? 여기 정해져 있어요. 3%입니다. 3%. 몇 프로? 3%. 여기 10만 3천 원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요. 거기서 한번 보세요. 그 차이가 보면 3%입니다. 3%. 알겠죠? 이게 20만 원이면 여기 20만 6천 원 되어 있습니다. 몇 프로? 3%. 3%입니다. 알았죠? 요 3%를 가산금이라 한다. 알겠죠? 가산금이랍니다. 알았죠? 가산금이라 한다. 가산금. 요 가산금의 성격은 연체이자로 봅니다. 요거는 연체했잖아. 그죠? 연체이자의 성격으로 본다. 연체이자. 이거는 세금이 아니고 연체 이자로 본다. 알았죠? 가산금. 그러면은 요게 붙는 게 이게 3% 붙는 게 가산금이다. 그죠? 그럼 보통 한 달 후가 되잖아. 또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또 안 내면. 납기 후까지 한 달 후까지 또 안 냈다. 그죠? 그다음에 또 붙습니다. 1.2%. 그다음에 1.2% 붙습니다. 알겠죠? 1.2 몇 프로? 1.2 그걸 붙어 나갑니다. 알겠죠? 붙어 나가는데, 낼 때까지 매월 1.2% 붙습니다. 매월. 그래서 계속 붙습니다. 최대 5년간 붙습니다. 5년 동안. 5년간. 60개월. 그럼 내가 만약에 6년 동안 안 냈다. 더 안 붙습니다. 5년간 붙고, 60개월 붙고는 더 붙지는 않고, 막 독촉 날라오겠죠. 그죠? 빨리 내세요. 아니면 압류하겠다. 이러죠. 그지? 요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중가산금이랍니다. 중가산금. 앞에다 중죠? 중. 가산금. 알겠죠? 요걸 뭐라 부른다? 시작. 중가산금. 알겠죠? 중가산금. 중가산금이란다. 자, 다시. 그러면 간단하다. 그죠? 첫 한 달은 몇 프로? 3%. 그 다음 달부터는 1.2. 알겠죠? 1.2부터 난다. 1.2씩. 자, 1.2 보시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만 연상을 하고 이제 잠깐 쉴게요. 잠깐 보세요.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납기가 언제냐? 7월 말일입니다. 요 7월 말까지 냈어야 되는데 못 냈다. 그죠? 요걸 언제 냈느냐? 요 재산세가 나왔는데
요 세금이 100만 원 나왔다. 나왔는데 이날 못 냈다. 언제 냈느냐? 12월 5일 날 세금을 납부한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가산금이 붙겠죠? 그럼 가산금 붙어서 내가 얼마 내야 될까요? 여기에 가산금 붙겠죠? 그죠? 자, 다시 보세요. 첫 달은 몇 프로? 3%. 그 다음은 얼마? 1.2% 본다 그랬잖아. 그죠? 1.2%씩, 그죠? 그러면은 7월 말에 낼 걸 갖다 못 내고 12월 5일 냈습니다. 그럼 가산금이 붙어서 얼마 내야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 해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